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서울대 비리 666명이 적발됐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연구비로 밥 먹고 노트북을 구매하고 서울대 감사서 드러난 각종 교수 비위. 네, 서울대 종합감사에 교원 666명이 징계됐다. 교육부 경찰에 두건 고발, 네, 두건 수사 의뢰, 연구비로 식사하고 개인 노트북을 구매하고 자격 없는 건설 업체와 계약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리 없는 곳이 거의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게 서울대 한꺼번에 666명 교육부 감사 처분.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간행물도 허위 발행에 돈 챙기고. 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노트북 사고 인건비 유용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가 어쩌다 연구비 빼돌리고 950만원짜리 노트북.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수가 제자에게 줄 인건비도 꿀꺽하고, 그 정치인들도 썩었지만 사회 전반이 썩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은 나라가 부정선거가 없을 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도 믿을 수도 없고, 뭐 정치, 경제, 종교, 또 언론, 금융, 네, 시민사회단체 제 썩어가지고 국민들 고열 빠는데 아주 그냥 현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정신을 재건해야 돼요. 정신 재건.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다섯 가지를 계속 외쳐가지고 이 대한민국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대한민국 끝물이에요, 끝물. 예, 대한민국 아주 멸망 직전의 모습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뭐 정치 돈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아예 다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돼, 돌려. 예, 그래서 국민 권익금으로, 국민 권익 기금으로 모아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줘야지. 이거 자꾸 국민 세금 여기저기 지원했다가 다 헤쳐먹는 거예요. 다 헤쳐먹는 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놀러 갈거안 놀러 가고, 그냥 쥐어짜가지고 세금 내면은 다 헤쳐먹는 거예요. 다 헤쳐먹는 거. 그냥 뭐안 헤쳐먹는 곳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여야 안 되고, 완전히 국민들이, 양심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들어 엎어야 됩니다, 이건. 예, 갈아 엎지 않으면 안 돼요.